상체가 옆으로 밀리는 동작 좀 잘 회전을 할 것 같다가도 이렇게 빠져버리면 굉장히 힘이 손실되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때 안녕하세요, 해프로예요. 오늘도 장정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을 담당하고 있는 이 엉덩이 중둔근 강화 운동에 대해서 쌤이랑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몸통이 회전하는 동안 골반이 좌우로 밀리지 않게 버텨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약간 이 엉덩이 중에서도 약간 위쪽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요.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둔근인데, 인체 역학적으로 봤을 때 중둔근이 다리를 벌리는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기능이 엉덩이가 옆으로 밀리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 다리로 딱 전반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을 때 이 뒤쪽에서 딱 잡아줘야 되는 근육이 바로 중둔근이거든요. 여기를 잡아줘야지만 우리가 스윙을 할 때에도 딱 멋있게 골반이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 정확하게 이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멋진 엉덩이와 플러스 멋진 골프 스윙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둔근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죠. 클램을 한번 해보실 건데, 푸르님 저랑 몇 번 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자, 여기서 골반 삐뚤어지지 않게 똑바로 눕고 뒤꿈치 포개주시고, 클램은 말 그대로 조개가 입을 벌리는 것 같이 무릎을 벌리는 운동이라서 클램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여기서 골반이랑 뒤꿈치는 고정하고 왼쪽 무릎을 벌려서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이때 당연히 허리가 꺾이거나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해주셔야겠죠? 프로님 벌써 흔들리시는 거 아니시죠? 다시 천천히 내려주세요. 천천히. 다시 골반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고정 딱 해놓고 무릎만 올려주세요. 둘 올라가고 다시 내려주세요. 우리 프로님께서 8개 마저 하셔서 10개 채우는 동안 동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옆에 있는 근육 중에 중둔근이 있고 대퇴근막장근과 장경인대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대퇴근막장근과 장경인대가 너무 강하게 되면 고관절이 틀어지고 무릎이 틀어져서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중둔근 운동시키려고 할 때마다 얘네가 자꾸 눈치 없이 껴들어서 운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이 클램이란 운동을 했을 때 대퇴근막장근의 활성도가 가장 낮았고 중둔근의 활성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효과적이라는 운동이죠. 자, 프로님 몇 개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오, 좋아요. 그러면 세 개만 더 할게요. 자, 하나, 다시 좀 조금 빠른 편이죠? 둘, 우아하게 올라오셔서 바로 내려가지 말고 그대로 잠시 유지했다가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마지막 하나만 더. 그대로 쭉 벌리신 다음에 그대로 5초만 버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러면 내 중둔근이 여기 있구나. 근데 10번으로는, 그렇죠. 10번으로 잘 못 느끼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이 클램은 한 번에 30개 정도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하는데. 네. 그쵸. 근데 프로님은 다음에 또 할 거니까 봐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바로 그 다음 운동인 필라테스 용어로는 뭐 레그 레이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혹은 레그 오픈, 뭐 힙 어브덕션,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얘도 중둔근 운동이에요. 폴은 양쪽 무릎을 골반 높이만큼 끌어올려 보세요. 그쵸? 좀 많이 가셨는데 살짝만 내려놓고, 자, 너무 팔에 힘 주지 마시고 왼 다리를 살짝 들어보실까요? 자, 그대로 다리를 뒤로 쭉 뻗으실 거예요. 자, 시작 자세는 요렇게 시작. 프로님, 여기서 약간 뜨셨죠? 순간 공중부양? 이 골반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 않게 버텨주셔야 되고, 다리는 위쪽으로 30도 정도 올려지고 뒤쪽으로 10도 정도 벌어지고 무릎뼈는 살짝 천장으로 돌아갑니다. 짠! 여기서 제가 손을 놓을게요, 프로님. 네. 버티기. 어이? 다시 버티기. 자, 여기서 스톱 버티기. 자, 5초. 하나, 둘, 셋, 프로님, 넷, 다섯. 천천히 우아하게 구부리셔서 내려놓고 쉬세요.
자, 이게 와, 진짜 병원에서 그 근육 별개 하나하나를 검사하는 방법 중에 MMT라는 기법이 있어요. 주로 물리치료사들이 병원에서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지금 하신 게 중둔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후중둔근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평가이자 운동이죠. 중둔근도 전수가 있어요? 네, 앞에 있는 중둔근은 고관절을 안쪽으로 돌리고, 뒤쪽에 있는 후중둔근이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돌리게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 몇번 하실 거냐면요, 프로님, 오늘 눈딱 감고 밥도 많이 먹었겠다. 저희 5번 갈게요. 지금 한번 하셨으니까 다리를 올려서 이제 쭉 벌려줍니다. 이 수평 높이에서 30도 정도 올려주세요. 그쵸? 그리고 뒤로 살짝 10도 정도? 당연히 허리가 꺾이시지 않아요. 허리 안 꺾이기 위해서 복부 긴장감 유지, 무릎뼈 살짝 위로. 오케이, 저손 놓습니다. 이 미용 약간 이런 느낌. 5초. 하나, 둘, 셋. 다리가 앞으로 가지 않게. 다섯. 다시 천천히 우아하게 앞으로 가져가세요. 와, 이거 그리고 쉬었다가. 중둔근 진짜 많이 당기네요. 이거 확 오죠. 진짜 나만 당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다시 한번 다리 들어서. 우리에겐 아직 세 번의 중둔근 운동이 남아 있습니다. 자, 뒤로 살짝 가서 올라갑니다.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냥 세 가지 동작. 골반 살짝 앞으로 밀고, 무릎뼈는 위로. 자, 허리 꺾이지 않게 배 힘주고, 프로님. 엉덩이 살짝 더 앞으로. 얍! 저손 놓습니다. 버티기 프로의 카메라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아하게 제자리. 오늘도 해프로님 엉덩이 부시기. 다시 한번 두개 남으셨어요. 다리 들고. 그래, 진짜 힘 운동 해야 돼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몸에 맵시도 맵시지만, 뿔칠 때 중동도 운동하고 동치면은 훨씬 쉬워요, 진짜. 맞아요. 실제로. 자, 그대로 버텨보세요. 네. 이거 하고 나서 가시잖아요. 내가 골반을 밀려고 해도 중둔근 때문에 밀릴 수가 없으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제자리 가주세요. 프로님 나중에 영상 보시면 제가 너무 웃고 있어서. 제가 너무 웃고 있어서. 프로님은 울상이고 나는 웃고 있고. 다시 다리 올려서 들어서 뒤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쭉. 스톱. 그쵸. 무릎뼈는 어디? 그렇죠. 그대로 유지. 버티기. 자, 응. 아, 저 이거 NG 아니에요? 자꾸 내려가는데. 다시 버티기. 옆에 막 가족분들 있으면 이렇게 손 하나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다시 올리세요. 넷. 다섯. 다시 제자리 가셔서 쉬어주세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고생한 나의 중둔근 한번 두드려주세요. 두드릴 힘도 없어. 확 느낌이 오죠. 근데 커진 것 그쵸, 뭐. 같은데? 여기에 뭐지? 왼쪽 엉덩이, 그러니까 왼쪽 엉덩이가 오른쪽에 두 배가 된 느낌? 약간. 그럼요. 한번 서보세요.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느낌이. 여기를 딱 해놓으면 이렇게 한 다리로 할때 잡을 그렇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리고 힘이 안 빠지고. 실제로 그 걸을 때 중둔근이 약하신 분이 이런 걸음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중둔근 시켜놓으면 본인이 의지로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딱 잡혀가지고 제대로 걸어요. 골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여기 스타트 구간에서 몸을 그냥 왼쪽으로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한 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밀라고? 그렇죠. 돌려고? 그래서 발을 빠지게 쓰는 거 많잖아요. 그게 다이 중둔근이 약해서 더그 심하게 모션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저는 사실 기술적으로만 잡으려고 했었었는데, 확실히 운동을 해서 잡아주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중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봤는데요. 해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기 싫다는 거지. 힘드니까. 그래도 근데 해야 돼. 약간 근데 막몇번 몇번 해보다 보면 약간 그 느낌을 즐기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정말요? 네. 약간 눈동자가 흔들렸어.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 진짜 꼭 해보세요. 저만 이렇게 힘들 수는 없습니다.
아,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중둔근이 약해서 중둔근 강화 운동을 하면 몸에도 좋고 그리고 스윙도 훨씬 깔끔해진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중둔근이 강하고 좀 좋은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안 좋은 것 같아. 아무래도 네. 중둔근은 서 있을 때좀더 활성화되는 근육인데 점점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둔근이 약해질 만한 환경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왜 엉덩이에 알배겨 본 적이 많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허벅지에 에이, 대해서. 그쵸. 네. 항상 햄스트링만 알배긴다고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특히 이 운동을 조금만 잘하면 엉덩이로 다올수 있는 그 부하를 다리 알 진짜 맞아요. 종아리 뭐 비복근 종아리, 이런 데로 맞아. 가져가니까 너무 아쉽죠. 근데 이거를 이제 중둔근으로 딱 끌어올렸을 때, 중둔이 딱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고, 알배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내 힙 라인이 되게 예뻐질 것 같은 그런 쾌감이 있어요. 저 오늘 좀 엉덩이 좀 예뻐지겠죠? 그쵸, 원래 예쁘시지만 더 예뻐지실 거예요. 일단 감성형 멘트. 영상형 멘트. 일단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정희쌤 오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오늘 회원 프로님과 함께 운동할 수 있어서. 뭐야? 괴롭힐 수 있어서. 저 진짜 괴롭히는 거 좋아하신다니까요. 하여튼 다음에는 언젠가 뭐 구독자분 한 분을 모셔서 같이 괴롭혀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하루를 열었어. 일단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요. 네, 다음에 안녕. 만나요.